앞에 이제 했던 이야기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당사자를 지원해 줄 때, 당사자를 지원해 줄 때 가장 중요한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협의의 의미이고 그거보다 좀 더 광의의 의미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비유해서 말할 때 속살을 채워야 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각을 잡지 마시고 겉으로 번듯하게 일으켜 세우는데 빨리 일으켜 세우는데 주력하지 마시고 지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일 수 있게끔 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야 속살이 찹니다. 이야기거든요. 애를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속살이 찰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느냐? 기본 뭐 1년, 2년은 기본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도 기다려줘야 돼.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놈을 어쩔 수 없다라고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스스로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해놨는 거 읽기만 할게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정신질환을 만나는 각자의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 즉 가족과 전문가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정신장애는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래서 정숙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행사에 갔더니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전문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입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그런 자기는 입원하기 싫은데 부모가 강제로 입원시키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도록 하게 되면 이건 궁극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지 인생이니까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평생 동안 증상이 안 없어져서 증상에 시달리면서 살더라도 그건 지 인생이에요. 평생 동안 백수로 살건 또는 지가 뭐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열심히 쫓아는 다니는데 별로 성과가 있든 없든 그건 지 인생이니까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 보면 많잖아요. 당장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반고흐 같은 미술에서 지금은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 그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게가 팔린 그 반고흐도 그 이야기하자면 평생 살아서 자기 작품 단 한 점도 안 팔렸다. 평생을 그림을 그린다고 그리는데 단 한 점도 안 팔렸다. 딱 한 점 팔았는 게 이발소에 이발하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이발사한테 자기 그림 한 점 주고 머리 깎아달라 해서 머리 깎은 거 그게 딱 한 점 판 거예요. 나머지 평생을 동생 태호가 형을 뒷바라지 해줘서 미술 재료 다 사주고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게 방도 얻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림 재료 다 사주고 또 정신병이 있으니까 치료도 받으라고 때로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때로는 또 그 휴양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게 했다가 그렇게 동생이 다 뒷바라지 해준 거잖아요. 다 뒷바라지고 형이 그림 그리면 그 형 그림 탁 받아다가 자기가 하는 그 미술 재료상 가게 한쪽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고 백날 전시해놔봐야 한 점도 안 팔리는데 그렇게 동생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죽은 거잖아요. 죽고 나서 사후에 나중에 돼서 뜬 거거든요. 반고흐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 자기는 그림을 그린다 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림인데 우리가 그 그림을 두고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는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팔리지도 않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그림 그린다고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서 돈 좀 벌어라. 이렇게 말할 거냐 하는 거죠. 우리들 지금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서도 반고흐가 그랬듯이 그린 친구들이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지를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왜 생산성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가 그림 그리고 싶다 하는 놈은 마음껏 그림 그리라 해줘야 되고, 음악하고 싶다면 마음껏 음악하라 해줘야 되고, 시 쓰겠다면 마음껏 시 쓰라 하고, 시집 출판할 수 있으면 출판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죠. 또 공부하고 싶다는 놈은 공부시켜줘야 되고, 뭐 뭐든지 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끔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이도 저도 하고 싶은 게 없고, 나는 그냥 백수로 살란다 하면 백수로 살으라 해야 되고, 그게 지 인생이기 때문에 지한테 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길이 가집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하늘을 나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뭐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걸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비유를 한다고 그림을 그려본다고 그려봤는데 그림 실력이 없어서 복잡하게 그려놨네요. 자, 두 날개가 뭐냐면 하나가 능력이에요. 자력을 양성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하나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새의 두 날개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새의 두 날개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가족이나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지가 기회를 갖고 하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갖추어주는 그러니까 지가 학원 다니고 싶다면 학원에 보내줘야 되고 등등 이런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날개가 그것이고 그런데 이 몸통에 해당하는 게 뭐냐 결국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야 될 거잖아요. 새의 머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건 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날아갈지 저쪽으로 날아갈지 하늘로 날아갈지 땅으로 내려 꽂을지는 지가 정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지향점, 사는 이유, 삶의 목표는 지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된다. 자기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죽이 되거나 밥이 되거나 간에 네 삶이니까 그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한 삶을 살 때 나는 그 삶을 네가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지 몫이고 도와주는 건 내 몫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방향을 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들 실패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자꾸 방향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10년 세월을 그렇게 노력해본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겉보기에 뭐가 일이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10년 세월 지나면 무너지고 20년 세월 지나면 무너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합니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가진 애를 다 쓰고 당사자는 부모님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한다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 10년 세월 지나고 20년 세월 지나서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손 터는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한테 맡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어찌됐건 제가 비유한다고 비유를 했는데 머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것이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양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거죠. 양날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는 건 지가 정하는 거고 양날개에 힘을 붙여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끔 한편으로 능력을 키워주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회를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가족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냐 무엇이 지원이냐 할 때 자 경계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제가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당사자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있고 가족은 가족의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는 자신의 삶이니까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고 그런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